유튜브 청도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똥게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이거예요. 미국산 트위젤러인가? 네, 젤리 같은 거 같은데, 검은색 젤리 같은 거예요. 외국에서 시켰어요. 냄새가 그거 냄새가 좀 박하 냄새 나는데, 박하? 좀 뭔가 코가 시원해진 느낌이에요.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죠. 네. 뭔가 찐득찐득하다. 이거 좀 모양새 양갱 같기도 하고. 와, 이게 처음은 그 박하의 그 민트 같은 그 향이 있어요, 씹을 때. 근데 계속 씹을수록 그 썩은 맛 나요. 아, 썩은 맛을 냄새가 막 그 좀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, 그냥 이상한 냄새가. 처음은 그냥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맛없어요. 이게 그거는 한 개 먹을 때는 향이 확 올라오는데, 몇 개씩 먹으면 이제 그 맛이 이제 알 것 같아요. 이게 향이 진짜 세다. 그 냄새와 그 향이, 이거 한 개 먹으면 냄새 확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냥 입 냄새가 이거. 이거 맛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. 맛이 상당히 어려운데. 아, 이거 무슨 맛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뭔가 한약 냄새도 많이 나요. 맛은 진짜 맛탱이 없어요. 근데 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걸 먹어보니까 신기해서 먹는 거예요. 예.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으니까. 진짜 좀 힘들네. 오, 몇 개만 더 먹어보고 안 먹을게요. 네. 먹고 있는 거 이거요.
독일 것 같은데요? 어, 양이 많네요. 그러니까 이게 씹으면 그 민트 향이 일단 많아요. 박하, 민트 그런 좀 시원해지는 맛? 몸이 좀 시원해지는 맛인데 맛은 솔직히 말해서 한약 좀 한약에 좀 많이 덩어리째 들어간 느낌이에요. 아. 그만큼 뭔가 냄새와 그 박하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우리 인원이 5개 왔습니다. 아, 여기까지 먹어야 될 것 같아. 아, 안 돼. 여태까지 먹었던 젤리 중에 제 입맛에는 잘 안 맞네요. 네. 입속이 엄청 시원해요. 치아랑 지금 엄청 시원해요. 네,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 끝.